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아주 평범하기도 하고 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뭐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행복하십니까? 삶의 여정을 걸어 오시면서 가슴이 저릴 정도로 행복해 본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적 행복했던 일이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 일은 지금도 생생해,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참 멋진 선물을 받은 적이 있지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은 어떤 일은 평생 잊히지 않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조그만 파랑새 모양의 색종이를 상으로 받은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뭐 떠들지 않고 또는 잘하면 이렇게 파랑새 모양으로 색종이를 이렇게 오려서 거기에다 선생님 도장 참 잘했어요, 이걸 찍어서 이렇게 주시던, 그거를 몇 개 이렇게 모으면 선생님의 상을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춘기 시절의 풋사랑 또는 첫사랑의 경험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참 진하기도 합니다. 행복했던 경험들 뭐 누구나 다 공통적인 결혼식 날, 또 특별한 상을 받은 것, 뭐 입학과 졸업, 그리고 학위 수여, 또는 회사에 입사한 첫날, 또는 첫 월급날, 결혼해서 첫 아이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가 자기 몸을 다 가리는, 자기 몸보다 오히려 더 커 보이는 가방을 메고, 가방 안에는 뭐 아무것도 거의 없죠, 그런 가방을 메고 처음 유치원에 가는 날, 엄마나 아빠의 그 행복감, 뭐 이런 것들이죠. 남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행복들도 있습니다. 해걸음의 고운 빛과 또 먼 우주를 건너온 그 사랑의 빛에 흠뻑 젖은 집 앞 돌담에 어떤 잡초를 보면서 야, 이 빛이 먼 우주를 진짜로 오래도록 건너왔을 텐데 이 아름다운 해질녘의 빛과 이 돌담에 있는 작은 잡초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구나, 이런 거를 문득 느끼고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감동, 비 오는 저녁에 시내를 운전하면서 마치 유럽의 어느 거리와 시공간이 겹친 것처럼, 그러면서 까닭 모를 어떤 그리움에 밀려드는 행복 같은 뭐 그런 것도 있죠. 어느 날 문득 내가 옛까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필름처럼 펼쳐지면서 은혜와 감사에 눈물 짓던 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니까 밤새 고창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존재의 미러들이 밀려들어와 나를 감싸는 시간.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냥 일상의 현장에서 문득 느껴지는 아주 진한 그런 행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경험과 상황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상황에는 언제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걸어온 삶에서 행복했던 그런 상황, 그런 시간, 그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뭘까? 내가 소중한 존재다. 그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던 경험들 이런 거에는 딱 공통적으로 그래, 그 상황에서 내가 참 소중한 존재야.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 감성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며 그리고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 이런 확신이 들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거는 사람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정, 또는 어떤 일에 대한 사명, 또 사랑, 또는 예술하는 분들이 있죠. 또는 가족이라는 건 얼마나 소중한가요? 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런 것들, 우정, 사명, 사랑, 예술, 가족, 뭐 예배 등 삶에서 순수한 행복들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데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당신은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언제 불행하십니까? 언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볼 때 그때 사람은 어렵습니다. 불행하고요.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자기를 모멸할 때, 자기가 자기 비하의 그 감정에 빠질 때 진짜 힘들죠. 불행하죠.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는 거, 왕따 당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런 감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따돌림을 당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이럴 때 고독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게 고독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이런 주제가 스가랴서 8장에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 번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가 스가랴서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8장 전체의 내용은 주제가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8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에 예루살렘을 징계하셨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전쟁이나 여러 종류의 재난, 이런 게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전쟁이 벌어지거나 재난이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소중한 존재다,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합니다. 뭐 극한 상황으로 전쟁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전쟁터에서는 먹을 거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그런 비극적인 상황도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전쟁은 안 좋은 것입니다.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징계하셨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했다. 자, 그러면요, 앞으로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작심하셨습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가랴서 8장이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스가랴서 8장 20절 이하에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 얘기 중에서도 감격스러운 한 장면이 23절에 있습니다. 자, 이방 사람들 10명이,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아니죠. 외국 사람들이죠. 언어가 다른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부탁하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 함께 좀 가도록 허락해달라. 너를 따라가겠다. 유다 족속이 다른 민족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스톱되고 아주 힘들어졌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 때문에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반드시 가야만 되는 그런 거 외에는 요즘 뭐 관광을 위한 여행은 다 스톱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전 세계 중에서 어느 도시에 가보고 싶으십니까? 자, 어디를 여행하고 싶으세요? 못 간대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그쪽 가서 오로라를 야 진짜 한번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이 가고 싶으신 도시가 어디입니까? 혹은 전에 내가 가봤던 도시 중에서 굉장히 인상이 남은 그런데 다시 가보고 싶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보고 싶어하는 곳, 많이 가는 곳, 그런 데가 좋은 데예요. 뭐 사람들이 나쁜 데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뭐 이태리 로마 또는 저 뭐 북유럽들 그런 데가 다 좋은 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여기 스가랴서 8장에 예루살렘에 막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 된다 그런 얘기죠. 유대인과 예루살렘이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많이 좀 달라졌죠. 그죠? 오히려 미국에서 역이민이 또 오는 분들도 많고 이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다? 어디 가서 살고 싶다? 그곳이 좋은 곳이에요. 근데 오늘 스가랴서 8장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기 8장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민족을 이렇게 선망하는데 이렇게 가슴이 저리도록 행복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 하지? 왜 이토록 유대 족속 또는 예루살렘을 선망의 대상으로 쳐다보지? 말하자면 그렇게 행복한 상황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거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3절 오늘 설교 본문을 표준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그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선망하고 유다 족속의 옷자락을 붙잡고 너와 좀 같이 가게 허락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공동체와 예루살렘이 경험하고 있는 가슴 저린 그 행복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찬란한 행복의 심장을 찾는 거예요. 제가 봉독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자, 찾으셨습니까? 행복의 심장. 뭔가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과 함께 계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 이런 것을 다른 민족이 알게 됩니다. 유다 족속이 그렇게 큰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런 것이구나. 이거를 다른 민족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뭐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참 대단하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1800년 넘도록 나라가 다 망해서 하여튼 세계 각국으로 떠돌면서 막 잡혀 죽고 모멸과 멸시를 당하고 그랬는데도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또 그들의 정체성도 없어지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녀교육 그러면 유대인들 그거 배우느라고 우리 한국에도 뭐 하브르타 그래가지고 굉장히들 유행이잖아요. 뭘까요?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원동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보나요? 내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이 선망하나요? 내 삶의 여정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변하는 것이나 움직이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사람들은 좋은 거를 쫓아가지 또 행복을 쫓아가지 불쾌한 거를, 불행을 쫓아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좋고 아름다운 것,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은 위로부터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행복의 근원입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실제적인 질문 한번 드리십시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공예배 그리고 개인의 말씀 묵상,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온 감사의 편지 이런 것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는 사실은 이분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양성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 묵상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감사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분의 남편한 수집사님 또 자녀가 딸이 하나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 조남 한 남편한 수집사님도 자녀 누구 올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편지를 전달받았어요. 이분 성함은 제가 밝히지 않고 편지 중에 일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설립한 목적은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목적이 이제 그런 거죠. 교회 개척을 하고 설립 감사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저의 삶은 발을 땅 위에 딛지도 못하고 공중을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늘 생각이 많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헝클어진 실타래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은 땅 위에 딛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개척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 묵상을 알게 하신 목사님께 꼭 감사의 편지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아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에 비움을 만난 것은 너무나 기적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 자녀의 사춘기로 인하여 겪은 고통, 사역에서 일어난 일 등을 저는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아서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비움은 새로운 세계로 저를 인도하였습니다. 비우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매일 그렇게 제 안에 있던 생각과 원망과 불평을 다 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체험을 통하여 관찰을 하게 되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새김을 통해 저의 삶을 뒤돌아보고 새김을 통해 현재 제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새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보신이 참 좋았다라를 만나기 전에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만나고 나서는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기도를 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가지고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 파송의 말씀을 사랑의 기도로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법을 만들어서 교회의 뒤에 붙여놓아서 매일 읽게 되니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예, 제가 일부를 읽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2014년에 이제 만들어진 영화인데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 인터스텔라에 거기에 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시 중에서 일부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들이여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해요. 분노하고 분노해요.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 뭐 시 중에 일부인데요. 노인들한테 저무는 하루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물게 놔두지 말고 그리고 빛이 사라져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거예요. 빛이 사라져가는 거 아유 빛이 사라지네 할 수 없네 가만 놔두지 말고 분노하고 저항하고 소리치라는 거죠. 삶의 아름다움이 쓰러져가고 행복이 사라져가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항하고 거부하고 몸부림해야 합니다. 여기에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시에서 노인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시구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소리치고 저항하며 분노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공예배의 자리가 그리 소중하지 않다는 생각이 스며들 때 크게 소리치며 저항하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소홀해지고 내 마음이 영적인 잠에 빠져들면서 그리고 그런데 편하게 적응하려는 자신에게 분노하고 분노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공격받습니다. 신앙은 거룩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자신을 해칩니다. 말씀과 기도 곧 말씀 묵상으로 거룩해지며 아름다워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행복의 심장입니다. 바로 여기가 가슴 저리게 행복이 흐르는 시원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코로나19로 교회 모이는 게 쉽지 않고 또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거나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는데 적응해 가려는 그런 위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과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한번 넉넉하게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현실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가슴 저린 행복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며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 또는 여러분에게 주신 깨달음 한번 어떤 것인지 살피면서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저도 모르게 게을러졌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 가치를 나도 모르게 은근하게 공격하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빼내듯이 하는 악한 영의 시험에 그걸 분별하고 저항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고 역사하면서 우리는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주님, 제 삶이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멀어지는데 제가 그거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다시금 말씀 꽉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각 사람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각 사람에게 깊이 다가오게 하신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그분들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려 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 묵상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요 은혜인 것을 알고 꽉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또 모이는 예배로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되 말씀삼 공동체 성낙성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그 행복의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물처럼 성도들의 가정 가문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넉넉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수많은 찬송들이 주님 손 붙잡고 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01장도 그런 거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세상 물결 험하고 삶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로 지나갈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숨겨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풍파가 다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영화로운 나라 눈물 없는 곳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401장 찬송 우리 들은 말씀과도 연관시켜서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